트레이딩 시스템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거는 고객입니다. 개발을 하고 나서 또 항상 내 코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설계하고 맞춰보면 되겠지는 부족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A그라운드에서 샌드뱅크 서비스 만들고 있는 CTO 박수진입니다. 저는 대우증권으로 입사를 처음 시작해서 미래에셋이랑 합병한 이후까지 전통금융시장에서 법인자산 원장 그리고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었습니다. 법인자산 원장을 하면서 법인자산 쪽은 국내 주식이나 국내 파생상품 그리고 뭐 해외 결제 까지 다 업무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서 전체적인 실무의 모든 부분을 다 담당을 했었고요.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전문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디지털 증권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기였는데, 아토스 증권 같은 그런 회사에서도 기존 증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했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국내 증권사들에게 갈 기회는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스타트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여명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자동 트레이딩 봇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많은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큰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기획이 먼저 완성이 된 다음에 어떤 개발팀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개발이나 서비스 기획이 완성이 된 채로 내려오게 되면 개발팀 내에서는 그 기획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획에 맞춰서 개발을 온전히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개발적으로는 사실 리스크가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구조랑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용을 해버려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자랑 그리고 UX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 담당자까지 함께 참여를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발자의 의견을 낼수 있고 또 디자이너의 의견을 낼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은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거는 고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테스트가 되지 않으면 오픈을 할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500원의 손해가 수억의 손해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느 정도 설계하고 맞춰보면 되겠지는 부족하다. 개발을 하고 나서 또 항상 내 코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코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혹시 이 문제는 내가 만들었던 그 코드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각자의 코드 스타일이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약속만 일단 지키는 선에서 각자의 스타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코드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를 바꿔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원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 조직은 샌드뱅크 앱을 만들고 있는 제품 개발팀과 자동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콘트 개발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 개발팀 같은 경우는 고객이 앱을 처음 사용할 때부터 저희의 목표인 어떤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그전 과정에 대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는 팀이고요. 퀀트 개발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있는 퀀트 리서처 분들이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로직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주문을 내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픈 API 개발이라든지 자산 운용 서비스를 만들게 됐을 때 굉장히 API 규모가 커지게 될 텐데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어져 있는 앱에 대해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퀀트 개발팀은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시스템은 자동으로 주문 체결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획자의 기획을 사실 개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태로 개발에 임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퀀트 개발팀에서 만드는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주식 거래를 해보셨다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선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주식이 어떻게 체결이 되는지 선물의 체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 이해는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굉장히 스케일업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인력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트래픽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다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아키텍처적으로 저희가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많은 상품들 혹은 솔루션들과 연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다루는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고객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이 함께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서로의 공감대가 다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완성이 됐다면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게 어떤 업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때도 함께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세션을 하고 있어요. 이 세션은 저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이제 조직원들이 다 각자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 혹은 이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은 것들 아니면 각자의 업무에 대한 얘기까지도 구별하지 않고 공유를 하는 자리인데요. 이게 기획자나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사실 서로가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가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같이 참여해서 듣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개발자가 같이 듣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DA그라운드는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이 되는 것까지 이제 직접 개발하면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플랫폼화가 되는 것까지 지켜본다는 것은 그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합류를 하시게 되는 것이 향후에 훨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사람에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버는 트레이더 이런 분들에게 의존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 트레이딩 봇을 잘 만들어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원장 관리라든지 트레이딩 시스템의 전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경험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시장 전체에서도 희소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장에도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객한테 쉽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구매를 한 뒤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DA그라운드에서 만드는 이 샌드뱅크가 거래소 다음 스텝에 거래소 다음은 바로 샌드뱅크가 생각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많이 벌어 봤고요. 부동산에 많이 물려 있어서 네. 네, 이런 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